자, 이 교시에 배웠던 것이 우리가 비율 분석에 세 가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대부 비율, 전체분의 대부의 지분 비율, 전체분의 내 돈, 지분이죠. 더하면 얼마? 1.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이 뭐다? 내 돈분의 남의 돈. 이렇게 외웠고, 우리가 금융을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분 금융의 예가 뭐냐? 그러면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외웠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 형태를 띠는 메자닌 금융이 세 가지가 있는데, 후순위 대출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두 가지가 뭐냐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대출금을 빌려주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LTV와 DTI 이두 가지가 있는데, LTV, DTI. 일단 주택담보대출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상가담보대출일 때는 LTV, DTI를 쓰지 않고 LTV와 부채감당률이라는 걸 써요.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대출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의 기준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 LTV, DTI 두 가지가 있더라. 자, LTV를 담보인정비율이라 하고, 얘를 대부 비율과 똑같은 거예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전체분의 빌린 돈이죠? 그럼 얘가 전체분의 빌린 돈꼴 맞아요? 가격이 전체 총 투자액과 똑같죠?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빌린 돈 맞죠? 그래서 LTV는 전체분의 빌린 돈 대부 비율과 똑같은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담보 인정 비율, LTV. 말 그대로 담보를 얼마큼 인정해 줄 거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영어로 LTV라고 했을 때 L을 론이라고 그러고, 론. 대출금을 론이라 그래요. 나누는 걸 투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나누기를 투. 이제 V가 뭐냐면 value라는 거예요. value. value가 뭐예요? 가치, 가격. 그래서 이 V를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이 V. 담보 인정 비율이란 말보다 LTV 가로치고 무조건 영어로 써줄 거니까 약자로 LTV 나오면 이 V가 뭐다?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가치. 가치나 가격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대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대부액.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LTV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중에서요, A는 B분의 네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A와 B를 곱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5가 나왔고 여기에 2분의 네모다. 네모 얼마? 10.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대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부액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LTV와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비율로 한번 해석해 보죠. LTV가 만약에 60%다. LTV가 60%로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가격이 10억이면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10억에,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0.6을 곱해야죠. 10억이 60%만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를 10억 중에서 60%만 인정해주겠다. 10억의 60% 얼마? 6억이죠. 곱하는 거죠. 10억 중에서 담보를 6억만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만약에 LTV가 40%가 나왔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얼마만 인정해주겠다? 4억만 인정해주겠다. 즉, 부동산 담보 가치에 이게 10억짜리가 있다라면 내가 담보로 인정해주는 비율은 얼마큼만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가격만 보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짜리니까 몇 프로만 내가 담보로 인정해주겠다. 이걸 LTV라 그래요. 자, 그러면 LTV가 낮아지면 대출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죠. LTV가 낮아지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다. 이건 꼭 기억해놔야 되고. 자, DTI가 있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아직은 이렇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환 비율이다, 갚을 수 있는 비율이다, 이런 정도만 해석하면 되고, 이 DTI를 기억해놔요. DTI, DTI. D를 영어로 DEB이라 그래요. DEB. 나누는 걸 to. Income이 약자예요. Income이 뭐예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Income, 수입, 소득. 영어 잘 모르시는 분도 Income이 수입이다, 소득이다, 이 정도는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I라고 쓰는 건 소득,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상환 원리금,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산정한다. 소득 기준이라는 거. LTV는 V니까 가격 기준, DTI는 I니까 소득 기준,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자 이제 이 상환 원리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환 원리금은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해보면,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상환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야. 은행에서 너 이 정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로 돈을 얼마 빌렸다, 그러면 LTV를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LTV만으로 바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LTV와 DTI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라고 하면서 대출금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넌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환 능력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집을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집에서 수입이 나오진 않아요. 집은 사는 집이니까, 내가 거주하는 집이고, 그러면 수입은 얘가 다른데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 연봉이 있겠죠. 이게 연소득인 거예요. 이 연소득 중에서 너 얼마 갚을 수 있냐라고 따져주는 것이 DTI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DTI가 60%라고 해보죠. DTI가 60%인데 이 사람이 1년 소득 1억이에요. 연봉 1억이라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와요? 상환 원리금이 1억에다가 0.6 곱하면 얼마? 6천만 원.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너는 1년에 6천만 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1년에, 이게 상환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내가 돈 빌려줄게 라고 결정하는 것이 DTI예요. 그럼 만약에 DTI가 40%로 낮아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연소득이 1억이니까 1억 중에 얼마 갚을 수 있다? 1억에서 4천만 원 갚을 수 있구나. 4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해석해서 대출금 얼마 빌려줄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DTI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DTI는 번 돈에 대해서 얼마큼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이걸 DTI라 그래요. 일단 기준 잡았을 때 DTI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준 돈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럼 대출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결국 이걸 기억해 놔야 돼요. LTV DTI가 낮아진다라는 건 대출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요. 이걸 우리가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완화됐다? 강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금융 규제가, 금융 정책이 강화된 것이 돈을 조금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TV DTI 낮춰지는 것이 이게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고 얘기한다. 이건 1년 내내 따라다닐 거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나중에 좀 차차 이해할 거고. 자, 뒤에 보니까 금융 규제가 강화된 걸 보니까 DTI, 신 DTI, DSR이 도입되었다. 이것도 금융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DTI를 썼고 나중에 신 DTI로 바뀌었고 지금은 DSR을 쓰고 있어요. DTI의 일종이에요, DSR도. 자, 이것들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DTI가 60%라고 정해졌다 해보죠. 자, 그러면 벌어들이는 1년 연소득 1억 중에서 너는 6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이걸로 환산해서 대출금을 얼마 빌려주겠다, 이렇게 결정해 줄 건데, 이때 잠깐 중간에 계산을 한 번 더 해요. 자, 구 DTI는, 야, 이 주택에 너가 이미 전에 돈 빌린 게 있었네. 돈 빌린 게 있어서 1년 동안에 갚고 있는 이자가 500만 원 있었네. 그러면 이자 500만 원을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6천만 원인데 이미 500만 원 갚고 있죠?
500만 원 빼고 얼마만? 5,500만 인정해주고 대출금 환산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구 DTI예요. 신 DTI는 이미 기존에 이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게 원리금이 1,000만 원이 있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이미 갚고 있으니까 야 6,000 중에서 5,000만 원만 더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줄 거야. 그래서 이걸 5,000만 원 원리금을 빼고 5,000만 원만 환산해서 대출금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DSR은 모든 금융권이에요. 모든 금융권에 상환 원리금을 모두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기존에 있는 뭐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뭐 명품백을 사서 내야 되는 할부금 또는 뭐 다른 토지담보대출에 의해서 내고 있는 원리금 이런 거 모두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모든 금융권의 원리금을 환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 빼고 너 3천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대출금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DSR로 갈수록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 DSR을 쓰고 있다는 건 금융규제가 강화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LTV DTI가 낮아졌다는 것도 대출금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DTI가 DSR로 바뀌어졌다는 것도 금융규제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은 기존의 부채를 고려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얘 LTV는 다른 거 안 봤어요. 가격이 얼마니까 몇 프로만 인정해 줄게. 가격만 본 거죠. 근데 DTI는 벌어들이는 돈을 기준으로 잡을 때 너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이 정도구나. 1년에 너 이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따져줬는데 이걸 바로 대출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중간에 너 기존에 돈 빌린 게 있으면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부채를 고려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DTI예요. 그럼 누가 좀 더 까다로운 거예요? LTV는 공시 가격만 보고 주택가격만 보고서 딱 몇 프로 빌려줄게 가격만 보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벌어들이는 돈이니까 네가 소득이 얼마 있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 얼마 냈으니까 얼마큼 벌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또 기존에 돈 빌린 거 다 따져가지고 얼마 갚고 있는데 이거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돈 빌려줄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정하는 것이 DTI예요. 우리가 대출할 때 어려운 건 LTV가 아니라 DTI 산정이 조금 더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DTI는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거. DTI. 자, 일단 이 표에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식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 어찌됐거나 대부 비율은 이미 배웠으니까 LTV에서 대부 비율과 연관지어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LTV는 뭐 기준이다? 가격 기준이다. 이거 하나. 가격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 딱 기억해 놓고. DTI는 뭐 기준이다? 소득 기준이에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가격 기준, 소득 기준.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몇 프로 빌려주겠다가 LTV이고, 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DTI예요. 자, 이때 얘는 반드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금융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은 대출액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하고 대출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LTV DTI가 하향 조정되거나 DSR이 도입되었다는 건 대출 규제가, 금융규제가 강화된 걸 의미해서 대출액이 줄어드는 거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LTV DTI 정하는 우리나라 기관이 어디일까요? 일단 이제 앞으로 기억해놔요. 금융위원회요.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은행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을 관리감독할 때 은행들이 하는 주된 역할이 뭐냐면 대출이죠. 대출. 이때 함부로 대출해주지 마라. 시장에 대해서 상황들을 파악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컨트롤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LTV DTI를 딱 정해서 은행에서 이만큼만 해줘라 라고 정하는 기관이 어디다?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기억해놔야 돼요. 나중에 차차 문제 풀 때 활용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액을 정할 건데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이걸 정할 때. 학개론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인데 주택담보대출에서 뭘 쓰냐면 LTV와 DTI를 쓴다. 그러면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정할 때는 LTV가 뭐 기준이다? 가격이죠. LTV 곱하기 가격하면 돼요. 그러면 LTV로 대출액을 정하는 거예요. 자, DTI를 이용할 때 대출액을 정할 때는 DTI가 뭐 기준이다? 소득. 소득 곱하면 되는 거예요. DTI 곱하기 소득. 자, 여기에서 얘를 곱하면 아직 대출액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식을 좀 해석할 텐데 소득과 DTI를 곱하면 상환 원리금이죠. 원리금을 대출액으로 바꾸려면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이 저당상수를 아직 안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수이긴 한데 나중에 좀 해석한 다음에 뜻을 확인할 거고 일단 식은 외워도 괜찮아요. 이건 뭐 이 원리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식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중요한데 1년 내내 외우고 있어야 돼요. LTV로 대출액을 정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로 구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다 주어질 거예요. 다 주어져요. 우리가 이제 식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대출액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LTV로 대출액을 산정했더니 2억까지 빌려주겠대요. DTI로 대출액을 산정했더니 3억까지 빌려주겠대요. 자, 둘 다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얼마까지예요? 2억까지죠. 2억까지가 둘 다 만족하는 수준의 최대인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둘 중에 계산된 것 중에 작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LTV와 DTI와 계산된 대출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둘 중에 적은 금액이에요. 자, 대출 가능 금액.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할 때 LTV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LTV 곱하기 가격. DTI 이용할 때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어렵지 않죠? LTV는 가격 기준이니까 LTV 곱하기 가격.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해보죠.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 가치가 3억 원, 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이 있더라. 자, 그래서 주택을 통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대요. 그래서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 계산된 다음에 5천 빼고 더 빌릴 수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고 이 문제 잘 읽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고. 자, 그럼 해보죠. 쭉 나왔는데 보니까 LTV 시장가치 기준 가격 기준인 LTV가 50% 나왔고 DTI가 40%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LTV 곱하기 뭐? 가격 돼야죠. 그럼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는 거죠. 얘하고 얘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가격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LTV가 0.5, 가격이 공 6개를 떼면 얼마? 300. 그럼 계산하면 150. LTV로 150원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공 6개가 있으니까 1억 5천이지만 우리 나중에 붙여주면 되니까. 자, DTI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 뭐 기준? 소득 기준. 뭘 곱해야 돼요?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러면 0.4 곱하기 5천만 원 공 6개 떼면 50. 나누기 뭐? 나누기 저당 상수 얼마? 0.1. 계산하면 이거 20이니까 하면 2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 얘가 아니라 적은 금액이니까 150 되겠죠. 공 6개 있으면 얼마? 1억 5천. 근데 이미 5천이 있대요. 더 빌릴 수 있는 건 얼마예요? 1억. 1억이에요. 이거 푸는데 1분 절대 안 걸려요. 반드시 나오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계산 문제예요. 우리가 할 건 연결시켜서 뭐와 곱해줄 거냐 이거예요. LTV는 가격이니까 가격 곱하면 되고 DTI는 소득이니까 소득 곱하기 뭐한다?
나누기 저당 상수 하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사실. 자, 28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자, 물론 이제 10번 나오면 8번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고 2번 정도가 상가담보대출이에요. 상가담보대출은 나중에 좀 차차 배울 거고. 자, 은행에서 담보로 7천만 원을 이미 대출받고 있대요. 그래서 얘도 추가로 얼마 더 빌릴 수 있냐? 이건 계산된 다음에 7천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계산할 거고. 그러니까 가치가 5억 원, 소득이 6천만 원, 저당상수 0.1, LTV가 50, DTI가 4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LTV 곱하기 뭐? 가격이죠.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5 곱하기 500, 그럼 얼마? 250. LTV로 250 빌릴 수 있어요. DTI는 뭐? DTI 곱하기 소득. DTI가 0.4라고 나왔고 소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0.4 곱하기 60 나누기 저당상수 0.1 이렇게 하면 240원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 240이에요. 그럼 공 6개 있으면 2억 4천. 그럼 7천 뺀 나머지를 더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억 7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무조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LTV로 대출했고 할 때는 LTV가 V가 밸류니까 뭐 기준? 가격 기준. 그래서 LTV 곱하기 가격. DTI, I가 뭐 기준? 소득. DTI 곱하기 소득. 거기에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서.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배우죠. 자,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자율을 금리라 그래요. 금리. 저당 대부라는 건 담보 잡히고 저당권 넘겨져서 돈 빌렸다는 얘기죠. 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저당 대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근데 이제 돈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있을 텐데 이자를 어떻게 갚을 거냐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금리 대출 방식이 있고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뭔지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고정금리는 뭐예요?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요. 안 변한다. 자, 근데 변동금리는 이자율이 변해요? 변하죠. 뭐에 따라 변해요? 네? 그래요. 들리긴 했어, 방금. 잠깐.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 들어봤죠? 기준금리. 이제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금리를 쓰겠지만 우리나라 따로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쓰는 기준금리는 뭐냐면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좀 배울 건데 한번 보죠. 자, 일단 우리가 고정금리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해지냐?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명목이자율은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예요. 은행에서 받고 있는 금리.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예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5%로 정했다. 그럼 5%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적으로 명목금리다, 명목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정할 거냐를 계산할 때 자, 실질이자율, 실질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은행의 실제 마진을 얘기해요. 실제 마진, 은행의 실질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을 적용해요. 예상되는 인플레이율. 이걸 더해서 일단 얘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험 대가는 빼고. 자, 실질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율 이걸 더해서 명목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석만 해 볼게요. 자, 은행은 망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대출을 해줄 때 야, 3%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수익률을 3%로 정했어요. 3%는 받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출 기간이 만약에 5년 잡혀졌는데 5년 동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해보니까 이 앞으로
인플레율이 예상되는 비율이 만약에 2%가 예상되고 있대요. 평균적으로 5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2% 정도 발생할 것 같대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물가가 얼마 오르겠다. 2% 오르겠다. 화폐 가치는 얼마 떨어지겠다. 2% 떨어지겠다요. 이 말 뜻이 이건 화폐 가치가 2%가 떨어지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돈의 값어치가 2% 없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3%를 얻으려면 얼마로 대출해줘야 될까요? 2%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원이 없어진다고 해보죠. 근데 30원을 벌어야 돼. 은행은 30원을 벌어야 안 망해. 근데 20원이 없어질 거래요. 뭐 얼마 받아야 돼? 50원 받아야 되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3%를 언제나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다라면 얼마로 대출해 줘야 되냐면 5%로 대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 인플레이로 2%만큼 결정됐다라면 예상되는 거예요. 여기에 숨은 뜻은 뭐예요? 2%만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2%만큼 없어질 거니까 5%를 받아야 3%가 남지. 이렇게 해서 고정금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결정되는 고정금리의 명목금리는 은행의 실제 마진, 실제 수익률인 실제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해서 결정돼요. 그런데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을 잘 못 갚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위험하죠. 그럼 위험한 만큼 은행은 위험 대가를 또 요구해요. 맞아요.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한 만큼 내가 돈 빌려줄 때 위험 대가를 나한테 더 줘야지라고 당연하게 요구해요. 근데 이 사람의 신용도가 낮아서 위험 대가가 예를 들면 2%가 있어요. 그러면 2%만큼의 위험 대가를 더 더해서 얼마로 빌려주게 된다? 7%로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결정되는 고정금리의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은행에서 실제로 받으려고 하는 실질 수익률,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율만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더 받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위험 대가,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서 위험할수록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서 명목금리가 결정된다요. 안 외워도 괜찮아요. 원리가 이렇다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정금리 대출은 언제나 대출자에게 뭐하다? 불리해요. 불리해. 이걸 머릿속에 좀 꼭 기억해놔야 돼요. 대출자에게 불리해요. 고정금리로 잘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불리한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하려면 시장의 금리는 변해요. 변하죠. 시장의 금리는 변해요. 시장의 금리라는 건 상황이 변해가지고 시장 상황이 변해서 은행 전체 평균 이자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이런 걸 시장금리라 그래요.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대출금리 약정금리라는 건 뭐냐면 이건 차입자 입장에서 차입자가 처음에 대출 받을 때 결정되는 고정금리 이자율이에요. 결정되는 고정금리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약정은 처음에 대출할 때 약정을 하죠. 계약을 할 거예요. 서류 막 작성하라고 하죠. 거기에 약정되어 있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돈 빌린 금리. 이건 현 시장 상황에서의 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대출금리, 약정금리는 차입자가 돈 빌린 금리. 고정금리로 돈 빌렸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바뀌어질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차입자가 5%로 처음에 돈을 빌렸어요. 뭐 위에 7% 했으니까 7% 해보죠. 7%로 돈을 빌렸어요. 고정금리로. 자, 그럼 7%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근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시장의 금리가 만약에 3%로 낮아졌어요. 자, 이럴 때 차입자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면, 다른 은행에서 돈 빌리면 3%만 주면 되는데, 나는 예전에 이미 고정금리로 빌려서 7% 계속 내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차입자는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조기 상환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조기라는 건 일찍 갚는다는 거죠. 만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내가 갚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갚아버리고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다? 조기 상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융자로 고려할 수 있겠죠.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는 은행, 차입자는 돈 빌린 사람, 조기 상환 위험에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자가 애써 차입자를 구했어요. 돈 벌려면 차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구해서 계약 다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고 돈 빌려주고 이제 5년 동안 이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얘가 1년 만에 탁 갚아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자를 안 갚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차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돈 빌려줄 사람을. 이렇게 남은 기간에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의 위험을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라 그래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여기도 조기 상환, 여기도 조기 상환이 나왔어요. 조기 상환이 나올 때는 차입자가 불리한 상황일 때고 시장 금리가 높을 때요, 낮을 때요? 낮을 때. 이걸 머릿속에 무조건 기억해 놔야 돼요.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는 차입자는 뭐 한다? 조기 상환한다. 대출자는 무슨 위험에 빠진다? 조기 상환 위험에 빠진다. 둘 다 조기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오려면 무조건 시장 금리가 높을 때야 낮을 때요? 낮을 때요. 반대로 대출 금리나 약정 금리가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 한번 볼게요. 만약에 대출 금리가 7%였어요. 고정금리로 7%를 빌려서 언제나 7%를 내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10%로 올라갔어요. 이 말 뜻은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면 다른 은행에서 돈 빌리면 10%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입자는 예전에 이미 7%로 빌려가 7%만 내고 있어요. 차입자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지금 돈 빌리면 10%를 줘야 되는데 예전에 고정금리로 7%만 주고 있으니까, 내고 있으니까 그럼 차입자는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유지하면 될 거예요. 대출자는 어때요? 지금 돈 빌려주면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10%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전에 고정금리로 7% 빌려줘가지고 3%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7%만 받고 있으니까 3%만큼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도 불리하고 이럴 때도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금융론에 나올 때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는 지문 한두 개가 속해져서 나오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이 지문이에요.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을 때 또는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조기 상환이 나와야 돼요.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긴다, 원인이 생긴다, 고려하겠다. 대출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얻는다. 이렇게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을 정확히 이해해 놔야 돼요. 자, 근데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뭐하다? 손해다, 불리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차입자가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똑같은 시점에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근데 차입자가 자,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할래, 변동금리로 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차입자는 그럼 뭐가 유리한 거예요? 고정금리가 대출자에게 불리하죠. 차입자는 이래도 방법이 있고 이러면 좋고 근데 차입자는 좋은 거고 대출자는 손해인 게 고정금리죠. 그래서 배웠으니까 저 고정금리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은행은 알고 있어요. 고정금리가 좀 더 불리한 방식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출발할 때 대출하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 출발하는 금리는 고정금리가 높을까요? 변동금리가 높을까요? 고정금리를 높게 잡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출자는 중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정금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변동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높게 출발한다. 이것까지 기억하면 되고.
자, 변동금리 보죠. 자,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건 전혀 달라요. 아까 고정금리를 정하는 거, 고정금리의 명목이자를 정하는 건 어떻게 돼요?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나면 떠올려봐요. 어떻게?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에다가 위험 대가를 더했죠.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다 더해서 고정금리의 명목이자율을 정했지만 변동금리는 달라요.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코픽스가 기준금리예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돼요. 자,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더한다. 자,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주는 금리예요. 기준금리, 말 그대로 기준금리, 시장 상황을 대변해주는 지표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코픽스를 쓰고, 예전에는 CD금리라고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썼는데 이게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코픽스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코픽스는 기준금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옛날 15년 전 문제 보면 CD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코픽스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거 차이 나는 게 있다면 다 가산금리에 다 집어넣어요. 은행마다 마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차이 따마다 신용도도 다르죠? 이런 거 다른 건 다 가산금리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코픽스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더해서 변동금리 결정된다. 자, 그래 보니까 그럼 변동금리라는 걸 특징 지어보면 한번 보죠. 처음에 차입자가 변동금리로 내가 대출하는 시점에, 대출 시점에 3%로 변동금리가 잡혀졌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금리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죠. 얘가 4%로 갔다가 나중에 5%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변동될 수 있죠. 금리가 변동될 수 있어요. 이 변동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상황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되는 건데 시장 상황이 변하면 어떤 금리가 변하는 거다? 코픽스와 가산금리를 봤을 때, 코픽스가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산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하니까, 기준금리가 변하면 뭐도 변한다? 금리가 변동되게 된다. 근데 더해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자,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코픽스 기준금리예요. 얘가 변하면서 금리가 변동되거나 조정된다. 그래서 변동금리라고 한다예요. 자, 얘는 대출자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요. 아까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했잖아요. 얘는 시장 상황이 은행한테 불리해졌어요. 그럼 변동시키면 되죠. 이자를 올려서 시장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올린다는 것이 대출자가 차입자의 위험을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출자인 은행이 시장의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얘기해요.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이다. 어떻게 해서?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금리를 변동시켜서.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해요. 야,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면 금리 올리면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법적으로 계약한 대출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보죠. 변동금리의 이자율 조정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정주기가 짧다라는 건 이자율을 자주자주 변동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주기가 짧다라는 건 계약할 때 6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할 수도 있고 1년마다 변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 조정기가 짧다는 건 자주자주 이자율을 올리겠다. 자주자주 위험을 떠넘기겠다는 얘기죠. 누가 좋고 누가 나빠요? 대출자가 좋고 차입자가 나쁜 거예요.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자율 조정기가 짧다는 건 누가 유리한 거다?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시장 위험은 이럴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더 크게 전가돼서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이고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자주자주 이자율을 올려서 위험을 떠넘기겠다는 얘기니까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 코드를 이렇게 외울 거예요. 고기가 변했다, 뭐 변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고기가 변했다. 고기가 변대유, 변했대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변했대유 이렇게. 자, 그래서 코픽스라는 뭐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면 뭐가 된다? 변동금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10번 중에 9번 얘가 답이에요. 코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외워서 코기가 변대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코기가 변대요. 코픽스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냥 암기 코드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설명했던 걸 이해해서 이걸 바탕으로 암기 코드를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코기가 변했대유 이렇게 코기가 변대유 이렇게 적어놓는다면 코픽스라는 건 뭘 얘기한다?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면 뭐가 된다? 변동금리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고정금리의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가산금리와 위험대가를 더하여 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변동금리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두 개 다 외울 필요 없이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굳이 고정금리 이식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은행의 실질 이자율을 더한 것으로 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준금리에 뭘 더해야 돼요? 가산금리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되고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러면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외우면서 코기가 변대요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자, 보죠. 한번 정리해보면 자, 고정금리는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 위험 대가를 더해서 결정되지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얘를 암기해야죠. 변동금리는 뭐와 뭘 더한다?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 기, 가, 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쓸 건데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되더라. 코기가 이렇게. 자, 예를 보니까 고정금리는 이자율이 만기까지 고정되는 거예요. 근데 변동금리 이자율이 일정 주기로 변하는 거죠. 이때 이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거 해석해야 되고 짧다는 건 자주자주 위험을 떠넘기겠다. 자주자주 이자율을 올리겠다라는 뜻이니까. 자, 얘는 중요한 것이 대출자가 불리해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출자가 불리해요. 시장 이자율이 낮아져도 불리하고 높아져도 불리해요. 이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차입자나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시장금리가 특히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 차입자는 조기 상환 이걸 조기 상환을 할 거고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대출자가 불리하니까 얘는 처음에 대출하는 시점에 고정금리의 초기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초기에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리하니까. 나중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좀 높게 잡고 설정하겠다,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죠. 왜 유리하냐? 이자를 올려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뭐한다? 떠넘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전가시킨다.
위험을 떠넘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앞에 배웠던 내용은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이 두 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 나오면 대출자에게 불리한 건 뭐? 무슨 방식? 고정금리 방식. 근데 조기 상환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면 시장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 조기 상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대출자가 불리하니까 초기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다 이거고 변동금리 나오면 코기가 변대유 이렇게 외워서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더해서 변동금리 얘는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유리하냐?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는 이자율을 올려서 시장의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사기 합격자 모임 했잖아요 노래를 엄청 잘해요 나중에 한번 초대해 줄게요 우리 실장님 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려운 거죠 옳은 문제가 옳은 걸 찾아라 자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코픽스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변동금리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 기, 가, 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론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고 여기에다가 가상금리 더하면 변동금리 된다. 이게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얘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정금리 나오면 안 돼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를 쓰는 건 언제나 변동금리예요. 근데 이 변동금리 금리가 반대로 하락해요? 상승해요? 얘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야죠. 상승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틀린 거고 이 연결은 맞는 거예요. 여기에 고정금리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 나오거나 가산금리 나오면 변동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자 고정금리의 금리가 변동금리의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맞아요. 얘가 맞는 거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고정금리가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니까 대출 시점에 어떻게 설정한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얘기고 자, 틀린 거 한번 보죠.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했대요. 그럼 대출받기 쉬워요?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많이 받겠죠? 그럼 정상재면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있으면 많이 사는 게 정상재예요. 주택의 수요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난다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 이 말을 완벽히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았대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았대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은행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언제나 고정금리일 때 은행은 손해인 건 당연하지만 언제 더 손해냐?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면 예상은 2%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5% 발생했어요.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수익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은행에게는 뭐하고? 손해이고 반대로 차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은행은 언제나 손해인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이자를 받았지만 이자 값어치가 떨어진 걸 받은 거예요.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그럼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중에 대출, 이 대출 비율이 무슨 비율이에요? 론 투 밸류 나왔네요. LTV고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비율 나오면 그럼 얘가 높아지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출금이 많아지면이란 뜻이에요. 이 해석은. 대출금이 많아지면, 대출금리는, 보죠. 얘가 많아지면 은행은 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돈을 많이 빌려주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할 거 아니에요. 위험 대가를 요구해요? 네. 그럼 금리를 올려요? 당연히
대출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못 받을 가능성이 은행이 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은행은 은행의 위험이 더 커지니까 금리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금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높아져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대출 기간이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5년이 높아요? 10년이 높아요? 10년이 높아요. 더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얘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일이 당해서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 돈을 더 오랫동안 빌려줬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요구해야 돼요. 첫 번째,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어떤다? 높아진다. 대출금이 많아질 때예요? 적어질 때예요?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이 많이 빌려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또 큰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 또 많아질 때 금리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역시 돈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역시 금리를 높인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 배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은행이 많이 빌려주거나 대출 기간이 길면 은행이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위험 대가를 더 요구하게 돼 있어요. 금리를 높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건 2번.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면 다섯 개를 다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은 명확해야 돼요. 딱 보자마자 틀렸냐 맞았냐에 고민하면 안 돼요. 옳은 거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는 언제나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니까 처음에 대출 실행할 때 금리를 올려서 대출해 주는 게 당연하지. 가장 중요한 게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고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복습 한번 해보죠. 자, 네모칸 쳐보죠. 자, 우리가 영업현금수지에서 소득 5개, 가유순전후 이렇게 되고 전체 흐름이 가공기, 유비죠. 순부채, 전세후. 가능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료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료를 곱하고, 자, 유에서 뭘 빼면 순이다? 영업 경비를 빼면 순이죠. 순에서 뭘 빼면 세전이다? 부채 서비스에. 근데 얘가 중요하죠. 같은 말이 뭐다?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세전에서 뭘 빼야 세후가 되는 거예요? 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된다. 자, 그래서 가유순전후 가공기 적어보면 가유순전후가 되는 거고 가공기죠. 공기, 유비, 순부채, 부채서비스에 전세후 이렇게 암기해서 계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자,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소득이 나오는 거죠. 순소득이 나오고 그러니까 순소득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영업경비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험료, 재산세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데 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죠. 암기 코드가 뭐다? 개인 공부 소감. 자, 개인은 개인 소득, 개인 업무비, 공실 및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 이렇게 얘들은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순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돼야 빼주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돼야 빼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득세 산정하는 식이 뭐다? 순이감세율이죠. 순이감세율. 그러면 식은 순소득에서 이자와 감가상각 빼고 세율 곱하는 거죠. 만약에 대체충당금이 있다라면 더한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대체충당금은 소득의 일부니까. 자, 투자론의 용어 정리. 빌린 돈 타인 자본이라고 뭐라고 한다? 부채,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무조건 외워야 되고 내 돈은 지분이라고 하고 총 투자액은 뭐랑 똑같다? 부동산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이나 가치. 이게 중요하죠.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꼭 외워야 되고. 자, 비율 세 개를 배웠어요. 대부 비율은 어떻게? 전체분의 빌린 돈.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체분의 빌린 돈. 총투자액분의 빌린 돈이고,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총투자액분의 대부액, 가격분의 대부액, 가격분의 부채, 가격분의 융자액, 총투자액분의 차입액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머릿속에는 전체분의 빌린 돈. 자, 지분 비율은 뭐예요? 전체분의 내 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분의 지분. 더하면 얼마? 1. 얘는 같은 말이 없죠. 뭐분의 뭐다?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분의 남의 돈. 이걸 지분이라 하고 부채,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지분금융은 뭐와 뭐를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하냐면 주식과 지분권이죠. 주식과 지분권을 이걸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고, 부채금융은 빌리는 거죠. 자금을 빌리는 건데 뭘 발행해서? 채권이나 사채 또는 저당권을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거죠. 지분금융의 예를 외워야죠. 뭐가 있다? 리조신 공사 펀드. 리가 뭐예요?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 공모사모의 한증자, 부동산 펀드. 이렇게 지분금융.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고, 메자닌금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후순위 대출 하나 나중에 외울 거고, 두 가지가 뭐냐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있더라.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할 때 LTV는 뭐 기준이다? 가격. DTI는 소득. 그럼 식이 LTV 곱하기 가격. DTI로 대출액 정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고.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우리가 암기코드가 있었죠. 변동금리 암기코드가 뭐였어요? 코기가 변대유. 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더하면 변동금리가 되고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코기가 변대유. 고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뭐와 뭘 더한다?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죠. 이자를 일정 주기로 변하는 거죠. 이때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좋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래서 대출자가 뭐하다?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고. 자, 고정금리는 만기까지 이자를 고정됐고 대출자가 불리한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의 초기자리 어떤 거예요? 높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유가 불리하니까. 자, 문제 풀고 확인해 보죠.